열려라 참깨 별별 플레이리스트. 요즘 정말 바쁜 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공연을 앞두고 있죠. 그야말로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오랜만에 국악방송에 또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기도 하죠. 네, 생방송이에요.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3-4년 만인 그러니까. 것 같고. 네,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오며 가며 네. 저희끼리는 만난 적은 있었는데 예.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그래. 출연을 하시는 거고. 네. 워낙 또 저 하윤주 씨가 또 TV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도 열심히 또 공연하시는구나. 아, 전방위적으로 네. 활동하시죠. 네. 드라마도 촬영하셨었고 네,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봉 소리꾼 이봉근 네. 씨랑 네. 저랑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하쿠에 김 씨랑 네. 함께 좀 쓰리 그러니까 공연 제목이 쓰리고요 타이틀이 네. 해서 공연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합동 콘서트를 여시는 거예요. 네 멋있겠다. 일단 이봉근 씨도 소리도 너무 잘하시고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쿠에 이킴 네. 이분도 진짜 엄청난 또 피아니스트 아니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한 4년 전에 이제 일본 시장에 좀 진출을 해보고 싶어서 네. 연주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같이 연주를 하는 분처럼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이번에 좀 코로나도 풀렸겠다. 한번 모셔서 같이 공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작업. 공연하게 됐습니다. 이번하고 어떤 곡들을 같이 협업하세요? 기존에 제가 불렀던 곡도 있고요. 이제 하쿠에 김이 또 저를 위해서 봉근 오빠를 위해서 네. 봉근 씨를 위해서 네, 곡을 또 창작한 곡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네, 이번 주 일요일. 어디서예요? 어디서? 저희 KT 상상마당 홍대? 네, 홍대에서. 네. 가깝네. 우리한테 가까운 거지. 아, 여기서. 상암동에서 가깝네. 아 상암동에서 가깝죠. 가깝죠. 네 각자 집에서 출발하시니까 멀죠. 아무튼 공연 성황리 잘 네. 마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윤주 씨 사실 하윤주 씨의 음악적 취향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작업은 장르를 넘나들잖아요. 네. 뭐 당연히 정가 공연도 전통 공연도 하시지만. 뭐 재즈를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넘나드는데 네. 평소에도 음악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듣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그날의 컨디션이나 네. 기분에 따라서 여러 음악을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음식도 편식을 안 하듯이 음악도 그냥 오늘은 국악이 듣고 싶으면 국악을 듣고 오늘은 힙합이 듣고 싶으면 힙합을 듣고 그리고 사실 요즘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갔다가 하이보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놀림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노래는 아는데 그거를 정가 버전으로 좀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좀 그 밝은 노래 에이. 우리 MZ들이 자주 듣는 노래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삼산님이라는 왜 삼산씨? 국악 콘서트 판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걸 예. 모르겠어를 듣고 제가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삼산 씨? 네 노래 가사가 그 기가 막히죠? 빌어주는 비는 막막 빌어 그냥 빌어 월세 안 밀리게 해달라 연금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그런 가사가 너무 신선하고 또 우리의 진짜 본 마음이잖아. 맞아. 우리가 차마 말로 못했던. 네, 그거를 노래 가사를 해주니까 공감이 맞아. 너무 되면서 좀 자극을 많이 맞아.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네. 우리 저 방송을 종종 좀 들어주시네요. 그럼요.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갑자기? 아니 상상시 그 음악도 들어봤다고. 판에서. 네. 아 판에서. 나 그 영상과 함께. 나는 우리 방송 듣고 그런 줄 알았지. 아니 근데 그 판. 네. 그 저희도 이제 모르겠어를 네.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또 초대를 했었거든요. 뭐 가야금도 연주하시고 맞아요. 해금도 하시고 단소도 부시고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뭐 랩 비슷한 맞아요. 것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금요일 코너의 코너직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지? 삼산 씨는 그렇게 또 대단한데 그렇죠. 또 그런 데서 영감을 받는 하윤주 씨예요. 네. 좋습니다. 편식 안 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곡을 꼽아주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음악을요 이렇게 이동 중에 자주 듣는 편이에요. 네. 이제 이동하다 보면 운전하는 것도 가끔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드라이브 할 때는 또 운전이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음악이 있는데 네. 바로 고래야의 왔니입니다. 고래야 고래 노래를 꼽아주셨어요. 네. 아 이거를 제 첫 번째 플레이죠. 정말요? 네. 네. 잠깐, 고래야랑 어떤 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음악하는 네. 네, 동료로서 이제 자주 듣고 또 막 이렇게 리듬도 좀 몸이 좀 예,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시쯤 넘었으니까 다들 또 지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함께 완전. 들으면서 좀 에너지 뿜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곡이 너무 좋네요. 고래 완니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듣고 와볼게요. 완니 고래야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골목 지났다. 어디까지 왔니? 고통이 돌았다.
코리아의 노래로 왔니 듣고 왔고요. 하윤주 씨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네, 운전할 때 자주 듣는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네. 유희요도 있지만 노동요? 노동요도 있잖아요. 뭐 청소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이라든지 네. 뭐 그런 음악들도 있으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청소할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청소기를 돌릴 때는 무조건 큰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아 일단은 센 네. 음악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오랜만에 아니요, 너튜브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너튜브요. 네, 너튜브에서 혹시 모르니까 요즘 또 막 저희 세대 때 들었던 Y2K가 다시 붐이잖아. Y2K 락발라드. 그래서 락발라드 엄청 크게 듣거나 예. 아니면 역힙곤이라고 네. 우리 때 들었던 그런 가요 감성 신난 음악들을 딱 틀면 청소기 밀 때 네. 아 그렇게 좋아요. 막 슥슥 밀릴 수가 없어요. 민주 씨가 네. 우리 때의 가수예요. 한 가수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콜. 네. 여름하면 뭐 콜.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H.O.T, 잭스키스, 그 S.E.S, 핑클은 저희에게 우상이었죠. 그럼요. 네네. S.E.S, 핑클 이런 분들 네. 우상이었고. 윤주 씨가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저랑 같은 나이예요. 한참 동생인 줄 알았는데. 네. 다들 그렇게들 보세요? 훨씬 오빠 같고. 내가 상원 씨보다도 형 같잖아. 액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윤주 씨가 요즘 근래에 듣는 뭐랄까요? 네. 원래 평소에는 잘 안 듣던 장르가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오 좋다 해서 발견한 장르도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예. 차분한 음악 쪽으로도 그쵸. 찾게 되고 그쵸.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음악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ECM에서 활동하는 또 아티스트 노래를 ECM 네, 그 음악들을 이제 물걸레 닦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그때 즐겨 듣습니다. 아, 네. ECM 전시할 때 저는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진짜 음악의 이 뭐랄까 폭이 아, 음악을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즐길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플레이리스트에 함께할 음악 세 곡만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은 모든 뮤지션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몇백 곡이 있는데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세 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주 씨가 오늘 세 곡을 가져오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의 예를 든다면 사실 3시 네. 정도에 들어가니까 뭐 아까 같이 뭐 피로를 풀어주는 음악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컨셉,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전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밖에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본능이지.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클럽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오늘 꼭 선곡을 해봐야겠다. 새벽용이네요. 네, 기준이. 나름 또 팍 찾았죠. 이렇게 리듬 있고 그다음에 신나는 곡들 그리고 요즘 좀 새로운 감성, MZ 감성의 노래들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찾고 예. 고심을 진짜 많이 하고 선곡을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래야의 왔니. 왔니? 이렇게 인사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반갑게 오프닝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봐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인가요? 그래서 제가 정가 노래가 클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곡이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곡이 딱, 있어요? 네. 저희 박민희 선배 네. 해파리! 해파리 노래가 파리 해파리 해파리 네. 우리 혜원 씨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해파리.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클럽에 놀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국악이 이렇게도 나오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제가 그냥 대신해서 뿌듯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해파리의 경포대로 가서 경포대 네, 두 번째 좋지.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고 싶다, 경포대. 네. 아, 박민희 씨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없던 장르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 그치. 그리고 함께하고 네. 있는 우리 최혜원 씨. 네. 또 저희 식구이거든요. 저희 코너지기로 불금의 무언지도 열심히 했었고 멋진 음악을 만들고 있는 해파리. 강릉 가고 싶다 진짜. 경포대로 가서 대단한 전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씨가 꼽아주신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입니다. 한번 어깨가 들썩들썩. 한번 해봐야죠. 한번 되는지 한번. 네. 저는 진짜 몸을 원래 잘 안 움직이는 편인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공연할 때도 뭐 춤 무용이 들어간다 안 합니다. 네. 안무 선생님 있다 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저기 공연 섭외가 들어오면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그래야 됩니다. 아, 예. 예. 하지만 오늘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파리가 어느 정도 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의 노래로. 경포대로 가서 듣겠습니다. 만 들어 만취된 취 술이
해파리의 노래로 경포대로 가서 듣고 왔습니다. 아주 힙한 음악 또 꼽아주셨고. 아니 윤주 씨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또 ECM 음악들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EDM 작업도 하십니까? EDM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전자사운드죠. 네, 네. 배웠는데 저는 컴퓨터랑 안 친한가 봐요. 안 친한 분들 많죠.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렇지. 협업하면. 그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해파리 음악도 그 네. 혜원 씨? 예. 혜원 씨가 이제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그런 혜원 씨나 뭐 이런 장비 잘 다루는 분들하고 협업해도 괜찮죠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관심은 있다. 관심은 참 많죠. 참 많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사실 정가에는 주고 매기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딱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훅송. 네, 훅이 확 오고 만치 대치 이런 음주 감후에 또 이렇게. 흥을 돋가지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반주 한번 하고 나서 듣는 음악들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흥이 납니다. 지금 경포대로 가서 듣고 왔는데 날이 요즘 많이 풀려가지고 어디론가 좀 여행 가고 싶은 계획 뭐 있으십니까? 너무 가고 싶죠. 사실은 일정이 바빠서 가능합니까? 일정으로 가서 여행 겸 갔다 온 경우도 굉장히 일로 가서 많았어요. 네. 1박 정도 더 있다 온다.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국내로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그냥 비행기만 타면 전 어디든지 비행기 날아갈 타고 수 그냥 있을 어디만 것 같아요. 가도 돼. 네. 진짜. 비행기만 태워주세요. 그럼 여행 분위기 나거든. 진짜 너무 네. 좋거든. 음악 공항만 캐리어 끌고 가도 뭔가 네. 어딜 간다. 너무 신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기내식 먹고. 맞아. 네. 기내식 먹으면 국내는 아니네. 맥주도 좀 먹고. 너무 좋죠, 진짜. 땅콩 먹고. 그래. 행복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최근에 신곡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신곡. 네, 신곡 냈습니다. 네. 그래요. 겨울에는 이제 그 윤주희, 네, 해금 연주하면서 작곡하는 윤주희 씨. 네, 네. 저랑 친구기도 한데 네. 윤주희 씨와 잭리 선생님이랑 스노우펄스라는 네, 곡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루카스에서 색스포니스트로 활동하신 이인성 님과 네 니마라는 곡을 네, 또 냈습니다. 네 니마. 네. 그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곡도 나왔는데. 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혹시 들으면 좋을까요? 더 먼저 나온 곡보다 예. 가장 따뜻하게 나온 따끈따끈한 최근 곡. 네, 최근 곡 내니마 먼저. 아, 내니마. 아, 그럼 윤주희 씨는 지금 저쪽 가 있어라. 아니, 마지막 곡. 그러지 마. 윤주희 씨 요즘에 지금 육아하면서 열심히 네, 또 곡 작업하고 네, 있는데 한가르기 하지 마. 하긴 뭐 안 되죠. 또 최근에 나왔다고 하니까 예. 이 곡은 어떤 뭐 가사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회상하면서 쓴 곡일까요? 네, 이제 내니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애처럼과 안타까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곡인데요. 네. 슬프기도 하면서 뭔가 담담함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정가풍의 어떤 그런 곡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가풍으로 불려보려고 했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아시잖아요. 약간 그치, 느낌 따라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더 그냥 더 저의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톤이 낫겠다고 해서 색을 좀 빼서 네 색을 약간 빼서 불렀습니다. 네 내니마. 아이고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하윤주의 노래로 내니마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내 맘 아시
하윤주의 노래로 내니마 듣고 왔고요. 오. 이번에 신곡입니다. 신곡. 약간 느낌이 네. 약간 사극의. 아 어, 맞아 맞아. 사극 테마곡 네. 느낌. 네네네. 네. 애절한 그 어떤 주인공의 인물이 나오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의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 이것도 사극에서 또 OST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네. 저기 어 헤어와. 네. 헤어와도 그렇게 해서 네. 빵 떴잖아요 진짜. 아. 윤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별의 스타일들이 좀 다 있잖아요. 네네. 약간 미련을 갖는 스타일도 있고 네. 아니면 만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이상하게 기차에 앉아도 이렇게 앞으로 보는 방향 말고 뒤로 앉아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 힘들지 않아요 약간? 진짜요? 네 불편하던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저도 헤어짐의 그 스타일이 있나봐요. 이게 보내줘야 되는데. 쳐다보는구나. 내니마 막 이러면서. 아 그래. 미련을 아, 네. 미련을 스타일이야. 미련.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곡 공부한다고. 아 네. 아 근데 약간 라이브 좋은데? 아 좋았지. 네 아, 라이브 좋지. 듣고 싶은데. 어. 가능하겠죠? 내니마 안 되네. 잘 안 되네. 이게 또 자리를 깔아주면 잘 못돼요. 오늘 원래 라이브 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미련을 약간 갖는 타입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연애 방식에도 좀 그런 게 묻어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술 마시고 전화하지 않나? 약간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자제했으니까.
찍지 말아야 미련 되는데. 미련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약간 술 먹으면 꼭 전화하고 막.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왠지 내 전화를 기다릴 것 같은 거야.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신 났거든. 나랑 헤어져서 신이 났거든. 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파티거든 파티. 어. 근데 왠지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나 지금은 아니고. 아 예 당연히 아니어야죠. 왠지 막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나를 나처럼 이 사람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잠깐만 근데 이걸 상화 씨와 윤주 씨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 상화 씨는 그렇죠. 윤주 씨는 다를 수 있어요. 상화 씨. 아 그렇죠. 아, 사람마다 네. 다르니까. 아 근데 상화 씨처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막 그립고 보고 싶고 슬픈 노래 찾아서 듣고 슬픈 영화 보고 막 혼자 막 그 감정에 젖어 있는데. 네. 그래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안 그런 거잖아요. 아싸 신난다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정리. 빨리 정리. 네. 그건 제가 잘합니다. 아. 여기는 칼이에요 칼. 어? 나 싫어? 오케이 안녕 잘 가 하고. 연애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네. 헤어질 때는 미련을 남기지 않고. 영이랑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 영이랑 딱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따로 바로 환승한다고? 무슨 소리야? 그래 어, 수키야. 무슨 소리세요? 어 수키야 어 그래 또 막 나가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지 빠른 사과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재밌네요. 지금 윤주희 씨 곡도 듣고 싶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아 윤주희 씨 곡. 윤주희 씨와 작업을 좀 많이 하셨죠? 아, 윤주희 씨? 어, 네. 처음 했던 곡이 사철가라는 사철가. 곡이고요.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사람과 꼭 닮았다. 사실 제가 주희 씨가 저랑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예. 이제 제가 하는 이 창법과 음악적인 스타일에 곡을 참 잘 써줘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Snow Falls라는 곡을 함께 작업하게 됐는데 이제 기타리스트이신 잭리 선생님과 예. 함께 또 예. 네 같이 협업으로 음악 네 하게 됐습니다. 곡의 어떤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제 눈이 내릴 때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 그 눈을 보면서 네. 같이 좋았던 기억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한번 떠올리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좋네. 만들었습니다. 어. 네. 윤주 씨 개인 저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발표회는 아니고 콘서트? 네. 를 할 계획은 없으세요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아직 단독 콘서트는 예정에 없고요. 이제 곧 4월 20일 날 저기 정동 극장에서 정동 팔레트 양준모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와 함께 브런치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네. 나중에 저 단독 콘서트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오실 거예요? 열심히 응원해야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홍보하고. 그렇죠. 그럼. 두 분 오신다고만 하고요. 애 키워야죠. 아 진짜죠. 우리 갈게. 우리 가는 거는 힘들지 않잖아. 갈 수는 있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Snow Falls. 네. 요거 잭리 씨의 연주 그리고 하윤주 씨가 함께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네. Snow Falls 듣고 오겠습니다.
좋다. 어. 네. 눈이 내려서 막 쌓이는 그 풍경이 음악인데 눈으로 너무 그려지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시원해요. 개운한 느낌도 있고 맑아지는 느낌. 그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눈 올 때 머라이 캐리의 음악 들을 겁니까? 맞아. 이제는 하현주의 스노우 폴스 이거 들어요. 스나우요? 난 무슨 스나이퍼 얘기한 줄 알았네. 스노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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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 예, Snow Falls 하현주 피처링 잭리의 연주로 오늘의 끝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겨울 노래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아,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예. 바라보는데 예. 이를테면 겨울 눈 오는 거 하나 해놨어요. 그다음에 떠나간 님 그리워하는 거 하나 만들어. 그건 약간 가을 가을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비 관련된 거 하나 없습니까? 비. 아, 비요? 지금 비가 안 오거든요. 기우제 같은. 기우제. 아. 아이디어 주세요. 내리소사 감사합니다. 내리소사. 네. 비야 내리소사. 기우제고 하나. 그걸로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호. 네네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정표의 레인 그것만 듣고 있을 겁니까? 햄지치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우제 네. 하나. 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봄에 관련된 음악들은 있습니다. 봄은 봄밤이라고 있어요. 아 봄밤. 있어요? 네네네. 오, 다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비에 관한 게 없으니까. 비에 관한 네. 거. 봄낮은 없습니까? 봄낮. 봄낮? 아, 봄낮에는 약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 날이 좋다고 할까요? 한번 네. 보면은 하윤주 씨는 왜 맨날 그렇게 그리워해요? 뭐 이렇게 항상 그리워하는데? 아, 제가 노래도 정가가 여자 노래 가사는 사랑에 관한 그렇죠. 노래들 참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그리워하고 그리움이 많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자, 하현주 씨의 무대를 이제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네, 가깝습니다. 한 번 더 정보를 알려주세요. 네, 3월 26일 오후 3시고요. 홍대에 있는 KT 상상마당에서 공연 제목은 3입니다. 3. 네. 소리꾼 이봉근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하쿠에 김, 그리고 정가 보컬리스트인 저 하현주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세 분이라서 쓰리인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국악인이니까 뭐 아리아리 쓰리쓰리 해서 쓰리. 오 그런 것도 있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세 명의 아티스트의 각자 특유의 색이 네.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좋네요. 마음이고. 아까 4월 달에도 공연이 있다 그랬죠? 네. 4월 20일 정동극장에서요. 예. 브런치 콘서트 12시 아 오전 11시에 이제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와 함께 네, 또 콘서트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극장 그 브런치 콘서트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내용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맞아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러 오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하윤주 씨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됐어요. 네. 어떻게 윤주 씨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오랜만에 국악방송 그리고 생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이 긴장감과 떨림이 봄날만큼 훈훈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어디 있어? 떨림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심장에서 쿵딱쿵딱. 아 진짜? 그랬어요. 네. 전혀 티가 안 나가지고 너무 너그럽던데 내 집처럼. 좋았습니다. 즐거우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우리 끝으로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올해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노래도 늘 함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